안녕하세요. 사랑남품입니다. 모처럼 좀 산에 왔네요. 저희는 이제 휴일날만 이렇게 산에 올수 있어서 오늘 또 1월 1일이고 해서 바람도 쐬게 이렇게 왔습니다. 아따 이제 막년회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속이 쓰리고 그랬는데 아침에 오니까 역시 맑은 공기가 좋습니다. 난도 보고 이렇게 좋은 경기도, 공기도 마시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또 이렇게 지금 휴식시간이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산지가 아주 좋은 데인데,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꽃도 나오고, 애베들도 나오고, 그런 지역인데, 오늘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꽃이든, 또, 안 좋은 꽃이든 다, 어떻게 보면, 그, 춘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만나는 대로 새해, 또, 첫 시기니까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또, 산에 못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보시고, 또, 겨울철에 또, 여러 요인들이, 조건들이 따라서 또 난들이 달리 보일 수 있는 그런 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들도 있으면 제가 촬영해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피 마시고 또 좋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겸 다녀보겠습니다. 흥건근들이 좀 나와 있는데, 뭐야? 어우, 무서운 유령님이. 깊은 산속에 유령이 나타나 버렸네요. 입이 다 타버렸죠? 아주 유령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색감은 노란 이쁘고 좋네요. 아따. 생각해서 나온 곳에 갔네요. 저쪽하니. 색감이 아주 이쁘고 같네. 잎변처럼 빳빳하게 서가지고. 아, 이쁘다. 아, 또 오늘 서가 많네요. 좋은 또 색화가 나오려고 그러겠네요. 아, 또 유령도 나오고. 또 이게 서들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색화가 아무래도 좋은 거 나올 것 같아요. 서가 이쁘죠, 서도. 잎빛은 지금 이렇게 파란 데고서 지금 신화가 아마 밑에 파란 의미축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멸됐는가 모르겠죠. 이런 것도 좀 아로니처럼 있잖아요. 아마 좋은 색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느낌이 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무래도 석화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따. 오랜만에 진짜 석화다운 석화 한번 발견한 것 같네요. 이렇게 석이 뭉쳐있어야 되거든요. 아, 좋다. 색 대비가 확실히 되죠. 아, 멋지네. 이게 바로 석화예요. 이번 봐보세요. 이것도 지금 약간 서성이 지금 뛰고 있는데. 입에는 약간, 입이 상당히 얇네요. 얇은데. 아,
전부 다 깔끔해. 아, 장소 협소해가지고. 혹시 지금 초점이 잘안 맞네요.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잘안 맞지? 이쁘죠? 이렇게 색이 뭉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색이 이렇게 뭉쳐 있어야 색화가 이거 발색이 되면서, 이것도 지금 확실하진 않는데 이렇게 지금 일단 색이 뭉쳐 있다는 게 괜찮네요. 하여튼 카메라 지금 초점이 잘안 맞아가지고. 색감이 지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색으로 뭉쳐서 군데군데 있으면 참 좋은 색화가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쁘죠? 요것이 이제 진짜 오리지널 색화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서 이렇게 색이 나와줘야지 이제 발색이 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천천히 내년 2월 달 정도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지금 황색으로 갈지 주구마로 갈지는 지금 확실치가 않네요. 보시면 색대비가 되죠. 아, 또 오랜만에 색화다운, 진짜 색화 하나만 하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것보다 이런 색감들이 다음에 날씨가 더좀 추워져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지금 올겨울에 눈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난들이 발색하는 데가 조금씩 좀 어려움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역시 옛날 좋은 여기 색화들이 많이 나온 지역은 그래도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네요. 오늘 1월 1일인데 와갖고 새 출발 좋습니다. 아, 좋아요. 난들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지금 동쪽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쪽을 좀, 동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우측이 지금 거의 지금 여기가 한 8분 능선 정도 되네요. 아, 좋네. 진짜 좋아요. 아, 이렇게 뭉쳐 있죠? 색깔이 이쁘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색이. 요거 이제 제대로 된 색화입니다, 이제. 이렇게 파란색하고 이렇게 혼용돼 있어야 이게 색이 이제 발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약간씩 지금 발색이 되는 그런 과정이구만요, 보니까. 보이시죠? 색이 군데군데 이렇게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파란색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색대비가 되죠? 보십시오. 색이 이렇게, 이게 이제 진짜 색화예요. 파란색에서 이렇게 색이 지금 색대비가 된 겁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 지금 석화도 나오고 무늬정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역시 방금 전에 유령도 보셨죠? 이게 유령도 나오고 한 데가 이렇게 색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좋습니다.